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케이시팩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그거랑 그거 직후에 제가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러니까 그 국무부에서 인사 발령 1호 그 젊은 친구 맷 마와스를 초청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케이시팩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올해야말로 정말 그 미국 자유보수의 핵심 멤버들하고 민간인 그리고 여기 핵심 멤버들이 제대로 연결된 첫 그 원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저기 그 어디요? 안동데일리에 우리 조 기자님께서 저기 그 사진을 찍으셨고 보드 사진을 그 보드 사진에 대해서 아마 저기 그 본인의 이제 평생의 그 전문성을 발휘하셔서 인베딩 뭐 보드 디벨롭먼트 이런 쪽 전문성 발휘하셔서 거기에 사용된 AMD 칩이죠. 서버 그레이드 AMD 칩, 그다음에 자일링스 FPGA 칩. 예. 예, 예. 마이크를 좀 하나 드리시죠. 예. 그래서 그걸 하시는 그거를 증언을 해 주신 이거는 무시무시한 서버 그레이드 보드다라고 증언을 해 주신 우리 이제 윌커슨 박사님 말씀을 잠깐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박사학위는 못 땄고요. 박사학위 중입니다. 근데 제가 그 4.15 부정선거 일어나기 전에 한 달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냐면 공명청 그 공동대표 김진희 대표예요. 그분이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이분들이 거의 18년을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까지 있는 거고 김진희 대표 같은 경우는 3년을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말해줄 한국 사람을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까지 찾아왔어요. 인천인데. 그래갖고 아이들까지 데려가갖고 하는 바람에 나는 원래 여기 박사하기도 하지만은 선교사로 10년 전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한국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문제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게 딱 잡혀진 거예요. 그래서 3월 18일서부터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저기 공명청 그 국제 포럼에다가 거기서 나가서 미리 이것을 다 예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을 일으킬 것이고 어떻게 할 거고 다 미리 얘기했는데 4월 15일까지 사람들이 모른 거예요. 그 다음에 4월 15일에 딱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보는데 그때 또 한 번 그때 결정적으로 그 김진희 대표 저희 집까지 왔던 김진희 대표가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구리 선관위에서 이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분리기를 누가 봐준다고 했는데 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지금 이 밤중에 올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달려갔고 이병규 TV 뭐 저희 여러 사람들 다 불러가고 갔어요. 그 중에 오늘 여기 있는 김정현 대표, 백서스 대표도 왔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들어가서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프로세서가 칩 번호가 좀 지워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시연한다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뭐라 그러냐면 기자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못 들어간다고 앞에서 딱 막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충렬 기자 보고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진을 찍고 어떻게 하라는 걸 다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질문할 것까지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 놓고 딱 나왔는데 거기 칩이 전부 완전한 번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거는 PC 레벨보다도 더 큰 컴퓨터 시스템이 아예 그 안에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USB를 연결해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완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자일랭스 칩이라고 있는데 그 칩은 그 액셀레이터로 쓸 수 있지만 그거는 뭐냐면 FPGA라고 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하드웨어 커넥션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니셜리 딱 했을 때, 그러니까 디폴트를 했을 때는 정상으로 딱 동작하는데 해킹해서 USB나 이렇게 해킹해서 들어와서 그 안에 리컨피규레이션을 해버리면 완전히 다른 걸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사건이 부여 사건이에요. 부여에서 딱 일어난 사건대로 된 거예요. 시연한다는데 내가 그 전에 이봉규 TV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시연 그거 아무 소용없다. 왜? 디폴트만 보여줄 거니까. 전혀 그 걔네들은 쇼하는 거다. 미리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거를 자세하게 아주 세분적으로 이 백서스 TV에서 새벽 3시까지 녹화를 해가면서 그걸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 3시간 동안 제 유튜브 방송에다가 스트림을 보내면서 미국 그 저기 팬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막 나요. 왜 나냐면 5개월 동안 한국에서만 이렇게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알고 있구나. 이게 전 세계가 알고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세워지는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눈물이 났었어요.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제 저 우리 아까 우리 윌커슨 선생님 말씀하면서 드러났지만 이제 저렇게 완전히 이제 테키거든요. 그러니까 인베딩 시스템 만들고 보드 설계하시고 이러는 분이에요. 이게 설명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런 분이 또 인생에서 이렇게 이렇게 그 종교적인 삶으로 바꾸시고 또 종교적인 삶 속에서 그것과 통합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서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평생 엔지니어들이랑 살았지만 제가 본 가장 용감한 왕년의 엔지니어입니다. 가장 용감한 왕년의 엔지니어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엄청나게 깔끔하게 사회를 봐주신 우리 민경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같이 자 박수 한번 치시고요. 이제 거의 오늘 이제 2부가 끝나가는데요. 2부 끝나고 이제 한 두어 분 더 말씀을 듣고요. 우리 뉴섬, 그랜트 뉴섬 선생님께 잠깐 좀 코멘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참고로 뉴섬, he asked me to do the translation. 그랜트 뉴섬님께서는 통역을 so please,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한국말을 영어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다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이슈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많은 이슈들을 살펴보면 볼수록 더 확신이 듭니다. 저 자신으로서는 이것은 공정한 선거가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될수록 지난 총선이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확신이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슈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께서는 이 결과를 보았을 때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고요. 그 정도로 끝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회로 총선의 결과를 보고 좀 놀라운 건 있지 뭐 이 정도로 지나가기 마련이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면 공론화시키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거고 또 내 동료들, 내 지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이슈들에 관한 문제들은 결국에는 미국으로 오게 마련입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그러한 부정이 이제 미국에도 닥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께서 정말 용감한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많이 필요하신 일일 것입니다. 계속 제기해서 그것이 계속 타오르는 이슈가 될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용감하신 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동안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통역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인데요. 정말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 똑같은 지식을 갖고 계시고 제가 누구와 언제 어디서나 얘기해 보더라도 충분한 정보를 갖고 계시고 그 증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증거 없이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많은 증거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증거가 많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중요한 것은 증인이고 증거 능력입니다. 증거 능력이 훌륭해야만 일이 잘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변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의 그 증거 능력이 매우 큰 정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예. 들리나요? 제가 지금 이것을 전부 다 그 실제로 뭐라 그러나 저는 김어준 그 영화까지 그걸 보고 드마일로 교수가 한 거 그거 다 보고 하면서 어디까지 확인을 했냐면은 길거리에서 그 잠실의 길거리에서 호떡 장수가 얘기하는 걸 듣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파 중에서도 부정이 아니다 하면서 김어준이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작전이었다는 것을 확인되고요. 실제 내가 그 미국에 그 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그 한국이 실제적으로 이 부정 선거를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 최소한 20년 한 30년 동안 뭐를 했냐면 그 선관위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선관위를 장악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 부정을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을 안 하면서 부정인 것처럼 해가 보여가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요번에 그걸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호동정수가 하는 얘기가 김어준이 할 때 분명히 그거 똑같은 얘기했는데 부정 아니었잖냐. 그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우리 저기 뉴섬 그랜트 뉴섬 선생이 이제 마지막에 한 말은 뭐냐면 다 아시겠지만 번역돼서 안 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자면 보통 사람들은 이 뇌나 이 정신이 좀 이렇게 평이하고 평면적이다. 그래서 이런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증거가 눈앞에 닥쳐도 그냥 그 증거로부터 도출되는 결론을 회피한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증거를 주목을 해서 그 증거가 이끄는 결론을 용감하게 추켜들었다는 점에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 문제를 태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